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인근 공사 현장에서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서대문 형무소 인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공사 현장. 10여 명의 경찰관들이 몰려있고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곧이어 양손에 박스를 든 사람들이 현장을 빠져나오는데요. 놀랍게도 박스 안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백골이 들어있습니다. 발굴 작업에 참여한 경찰은 한 곳에서 사람의 다리뼈로 추정되는 조각이 여러 개 나왔고 유골이 오래돼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 유찬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태호 유찬이법은 지난해 5월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시설 범위를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으로 추가했는데요.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주시가 특산품 고구마를 홍보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 남성이 폐허가 된 초원에서 화살에 꽂힌 고구마를 집어듭니다. 이어 또 다른 남성의 뒤로 누군가가 고구마 상자를 두드리는데요. 낯이 익은 이 장면들은 여주시가 특산품인 고구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방탄소년단의 온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겁니다. 알고 보니 출연자는 모두 연기자가 아닌 여주시 공무원들인데요. 언뜻 보면 정말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장면마다 재치 있게 고구마가 등장하면서 의도했던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 검찰은 이들이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파악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해당 중학생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뒤 두 학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사건 반장에서도 다뤘었던 사건이죠.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두 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조사를 벌였고 또 다른 범행까지 밝혀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14일 날 그 이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주거지하고 범죄 현장에 있는 CCTV를 압수수색해가지고 확보를 했어요. 그거 그 저 민원이 있었죠. 경찰이 담당 경찰관이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중학생 두 명이 그 사건 직후에 휴대폰을 다 각각 교체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냈습니다. 사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더니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보니까 그 피해 그 여중생의 어떤 그 몸을 찍은 그 영상이 있었던 거를 삭제했던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촬영한 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당연히 위반되고요. 그걸 더 나아가서 그 찍은 그 동영상을 유포했는지 여부 이것까지 이 검찰이 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가해자 측이 피해자 오빠를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요? 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에 이 중학생 집단 성폭행의 피의자인 A군의 법률 대리인이 우편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고요. 이 사건 피해자의 오빠인 B씨가 범행 직후에 인천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이 피의자 A군의 부모의 동의 없이 방에 감금을 하고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취지로 고소를 했다고 밝혀졌고 또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오빠인 B 씨는 이제 실제로 그날 만나서 진술을 들은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부모 구속된 피의자의 부모의 동의를 얻고 나서 피의자를 만나서 얘기를 전달을 얘기를 들은 것이었고 물론 부드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뭐 물리적인 뭐 강요나 폭행행위 등은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 경찰이 그 이 구속돼 있는 A군을 찾아가서 진술을 받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 접견을 통해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진술을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태호 유찬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버스의 안전을 의무화한다는 게 기본적인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이 승합차 사고 지금 영상 보고 계신데 저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사설 축구클럽은 이 보호하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하면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되고요. 이 동승 보호자가 안전교육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안전띠를 매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호자가 탔는지 함께 탔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보관해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제출도 하는 이런 의무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보호를 해야죠. 해인이법도 함께 국회를 통과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해인이법이라고 불리우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를 시켰는데요. 2016년 4월에 이해인 어린이가 하굣길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시설용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인데요. 그 법은 2016년 8월에 발의가 됐는데 3년이 지나서 이번에야 결국 통과가 됐네요.